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 씨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워 논란이 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최근 올라온 제니의 브이로그 영상에서는 분장을 받던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특히 스태프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연기를 내뿜는 듯한 장면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어제 제니 씨의 개인 소속사 측은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민희진 어두어 대표가 첫 피고발인 조사 후 속이 후련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 대표는 소환조사 8시간 만인 어제 오후 10시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배임 혐의를 부인하며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사실대로 다 이야기해서 속이 너무 후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자회사 어도어의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출을 계획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을 결정하는 과정에 난맥상이 있었다고 주장한 박주호 축구 해설위원에 대해 대한축구협회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부터 전력강화위원으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에 참여했던 박 위원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발표 이후 지난 8일 개인 채널을 통해 감독 선임 작업이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협회는 박 위원이 선임 절차를 자의적인 시각으로 왜곡했다며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또 박 위원이 비밀 유지 서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